chill. It's the Will shit right here. King 폭달이 왔다 이 개새끼들아. Please end howling respectfully. 내가 하는 랩 잘 들리니? h.i.p.h.o.p. 요 새벽 1시 부모님이 잠든 걸 확인할 때까지 난 침대에 누워서 깊이 랩플의 생명반을 들으며 나를 세웠지. 그리고 후에 올린 우리의 땅과 영혼이 우대우족 절약에 분배된 역사의 기록들 혁명의 사이버랩. 댓글은 김콩뷰팬TV라고 찬양하고 경비하게 분명해. 1시 30분 컴퓨터를 살금살금 켜. 그리고 찬양하는 댓글을 보고 마녀들 대비의 유지를 가지고 가. 네 도원 자동 로그인 조키가 접속 중이네. 그의 열정은 낮과 밤이 따로 없지. 모든 세상 사람이 그를 부정해도는 인정해. 요 책이 근데 그런 구에게 들려오는 소식 하나. 우리 녹음물에 댓글이 30개 달렸대. 와우. 근데 삭제당했대. 오 이런 진정 시바드크 각별보다 더 충격이 심한걸? 이 기분은 마치 개그 프로그램에서 병신 같은 개그를 가지고 나와서 흘려보고 있는 나를 창피하게 만드는 그런 저질 쓰레기 같은 기분. 마치 방구를 꼈는데 엉덩이가 물기가 있길래 똥꼬를 만져보니 축축한 물통이 느껴져 수치감에 화장실에서 똥팬티를 직접 빨면서 드는 생각보다 더 지랄 같고 노팬티 상태에서 직통으로 바지에 똥과 오줌을 들이고 그 다음에 내 방벽에다 똥칠을 하고 싶어져 댓글이 30개 정도로 달리고 메시지 중심으로 가사를 썼는데 왜 삭제하고 차단시키는 건데? 인기 많은 우리가 부러우면 김씨로 개명하면 돼. 그리고 김콩비를 찬양하고 경비하라 참 쉽죠. 인기 많은 우리가 돌아오면 김씨로 개명하면 돼. 찬양하고 경비하라. 인기 많은 우리가 돌아오면 김씨로 개명하면 돼. 댓글이 30개 달렸대. 와우. 근데 삭제당했대. 인기 많은 우리가 돌아오면 김씨로 개명하면 돼. 찬양하고 경비하라. 댓글이 30개 달렸대. 근데 삭제당했대. 야 시발 새끼들아 존나 열받네. 잘 들어. 어제 저녁 나와 폭달은 멍청한 머리를 굴려 깊은 가사를 완성하느라 저녁 밥도 굶은 채 밑에 심취한 옆에는 종이위를 춤추고 있었지. 그렇게 볼펜의 구슬이 종이위를 굴러다닌 지 한 시간 후 가사를 완성한 김조키는 곧바로 보이스웨어를 가동시켜서 피커에서 울려 퍼지던 김조키의 당찬 목소리는 곧 정글러들 의불 아래 송골송골 맷땅방울. 떡본자의 피스톤 운동보다 강렬하고 폭경보다 짜릿하나서 니스트의 비투미로 나와 폭달의 랩은 불타고 있었지. 이건 완벽한 클래식. 난 너무 골려 터 힘줄이 터질 듯한 내 조질 진정시키고 정글라디오로 돌격 가여로고 인창에 내 아이디 소울게이를 지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휘를 내려서 리슨업 게시판으로 신속히 이동하여 파일 첨부여 이의 클래식을 꼬라박았지. 파이어인걸 초조한 마음으로 마치 깡통 속에 동전을 던져주기 바라는 지하철역 거짓말 양고 분배를 움켜쥐고 어렸을 적 MBC에서 봄차인 표주연 의 드라마 왕초 1999를 떠올리며 훔춘 3위 배고픔을 참기 위해 자신이 배를 세게 때린 걸 생각하며 나도 주먹을 쥐고 내 배를 세게 때렸는데 방향을 잘못해서 분할을 때렸지. 시발 나 떨고 있니? 예상대로 리스너들은 우리를 더욱 깊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었어. 그날 저녁 난 공기밥을 세 그릇이나 해치웠지. 물론 난 경기도 이천쌀 같은 족같은 내 포장 털보다 비싼 쌀 난 제목 고급산 중국쌀을 처먹지. 밥을 맛있게 먹은 뒤 동생과 함께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잠시나마 이빨을 까며 쪼개고 다시 방으로 들어와 컴퓨터 앞에 앉았지. 다시 난 꼴리는 조질 부여잡고 종글라디오를 들어갔는데 이게 뭐여? 그리 없어졌다. 그동안 얌전히 비트 올리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제 우리가 랩을 해도 사람들이 우리 음악을 이해하고 받아줄 거라 생각했는데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다. 내심과 절망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 눈에 선 눈물이, 코에 선 콧물이, 입에 선 침이, 젖꼭지에 선 저지조제 선 종물, 이후장에 선 똥물이. 분명히 게시판엔 욕설이 심한 노래 음란 성심한 노래 두무리보다 더 젖같은 수위를 넘어선 노래가 많이 뻗다. 비노님이 열창한 디스곡도 삭제당하지 않았다. 심한 욕설이 가사의 80%를 메꾸고 있었는데 운영자가 만약 못 봤다면 그건 눈깔이 병신인 사파인 게 확실하다. 입을 수조해 수가 장난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김콩비란 그 이유 하나로 우린 그저 우리 생각을 말했을 뿐인데 시발 랩하는데 그 정도 요건 기본 아닌가. 시발 그럼 존나 언더 유명할 래퍼들 랩이 욕 안 들어가 있는 새끼 어딨어. 시발 그 새끼들은 그렇게 욕해도 존나 존경하면서 우리 따위가 욕하고 보이스웨어 랩질하니까 존나 개똥꾼형으로 보이냐? 분명히 우리가 보이스웨어 랩을 하는 걸 알았겠는데 왜 지워겠어 이들. 게시판 규정 어긋나서 지우는 거라면 이들이 잘못한 거 우리 말고 규정 어긋난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내가 이들이 곡 들어보는 데가 사우리보다 더한 놈들 많은데 우리 곡만 지워대는 게 호러시겠기들. 우리가 우리 생각을 말하면서 욕이라는 건 당연히 쓸 수 있는 거지 새끼들아. 존나 깐깐하게. 그리고 우리 랩이 솔직히 여긴 얼릴 랩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장난하는 걸로 보이냐? 내가 가사 쓰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과 필터링을 거치는지 그 수고를 조금만이라도 알아준다면 진짜 곡 좀 지우지 마라. 니들에게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는 그저 따끔한 소리를 해주고 싶어서. 그게 더욱더 정글라디오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길 아니겠니? 제발 지우지 마요. 요호호호인 그 확률이 지워질 때마다 허무한 그 기분 알고 있니? 마치 딸치는 니가 딸을 외쳤지 하면서 존나게 자살하고 싶은 기분이야. 제발 우리 수고 좀 인정해줘. 알겠지? 사랑해. 야 시발 운영자 개새끼야. 지금 사실 분방금자 작비트 게시판 들어갔는데 비트까지 지웠네. 이 개새끼들아 비트는 왜 지우냐? 시발 새끼들아 존나 열받네. 두고 보자 개새끼들아. 파이스.
Yeah, it's the real I'm still stopping here 오감은 가슴 우리는 괜 찾고 난 믿지 못해 내 고기로 너는 구리다고 생각해 너보다 잘해 그러니까 내 맘 제대로 알아듣고 덤비 개개개새끼 한마디로 내 랩이 얼마나 강하지 넌 아무것도 모르고 덤비지 병신 내 하는 소리 제대로 듣고 경성에 찬양하라